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완전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 돌아오는 거 보면 이제는 가을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지금 반팔 들인데 조금 쓰면은 명절 끝나고 나면 다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자, 명절도 길어요. 또 명절도 긴데 우리 이제 명절 길 때 계속 우리 놀 수는 없잖아. 명절 길 때 우리 가을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가을 옷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립바 좀 외출하기도 좀 쉽고 집에서 입어도 좀 편안하고 뭐 이렇고 그리고 린넨이나 면으로 된 것 뭐 없을까요?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서치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지 않았던 디자인인 것 같아서 이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이 디자인 핀터 원피스 핀터 린넨 원피스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린넨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레이스는 성향에 따라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는 편안하고 만들기도 편해 만들기도 쉬워 그런데 손이 조금 많이 가는 것 같아. 핀터가 일일이 잡아야 되고 그래도 해놓으면 예쁜 핀터 원피스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명품 만들기는 핀터 원피스예요. 핀터 원피스. 제가 핀터 원피스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슴 부분에 이렇게 핀턱을 한 1cm 정도 핀턱을 잡았어요. 1cm 정도 핀턱을 잡았고 목 부분에 레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레이스를 이렇게 다셔도 되고 가운데 부분에 단추, 장식 단추로 그냥 머리가 충분히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네크이기 때문에 굳이 요 단추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장식으로만 사용하셔도 돼요. 자, 앞에 부분에 핀턱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해요. 굉장히 넉넉해서 바로 입을 수 있고 자, 위하고 아래는 가슴 부분에 절개를 하나 넣었고요. 자, 뒷부분에도 핀턱을 한 11개 정도 핀턱을 잡았어요. 1cm 정도 핀턱을 잡았고 이 뒷부분에는 허리를 끊어지는 부분 없이 길게 잡았어요. 이렇게 보고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여성스럽게끔 레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스를 2중으로 3중으로 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소매 한번 살펴보면은 자, 소매에도 어깨 부분에도 셔링을 줬고 소매통도 넉넉하게끔 했고 소매 밑에 부분에 셔링을 잡고 제가 보기에는 고무줄 정도를 넣어서 좀 입기 편하게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스를 넣어주셔도 되고 레이스는 나랑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레이스 없이 깔끔하게끔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디자인은 굉장히 넉넉한 핀턱 원피스. 그냥 넉넉하기만 하면은 아무 포인트가 없는데 소매 셔링 부분과 핀턱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 여기 핀턱 잡고 소매 셔링 잡고 여기 셔링 잡아서 고무줄 처리하는 거 요 정도만 할 줄 알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서 주머니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디자인까지 살펴봤어요. 디자인까지 살펴봤는데 자, 그럼 패턴을 이제 도전해야 돼. 패턴을 도전해야 되는데 패턴이 어렵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핀턱 표시하는 부분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중, 초고방 중급 정도의 중간 정도 되는 굉장히 쉬운 중급 정도 할게요. 셔링 때문에 어깨 소매 셔링이 있어서 중급 정도 하는데 자, 그럼 중급 정도 패턴 핀턱 원피스 패턴 한번 뜨는 거 한번 볼게요. 린넨 핀턱 원피스 요거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패턴 요 디자인 자, 보세요. 디자인을 보니까 상체 부분을 먼저 기본 핀턱을 잡기 전에 패턴을 먼저 떠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절개식으로 거의 핀턱 부분을 절개해서 들어간 방법으로 한번 떠볼 건데 자, 상체 부분을 딱 뜨고 밑에 부분 스커트 부분을 떠서 합쳐 그 다음 뒷부분은 절개 없이 그냥 한 번에 핀턱 잡아서 쭉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거예요.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스를 중간에 한번 대거나 이렇게 대더라도 끝에 기장은 발목 정도에 오는 48, 46에서 키에 따라서 49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46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46 정도로 가는데 일단은 윗부분 46 정도에서 윗부분만 볼게요.
어깨서부터 허리선 밑에 부분 정도 되겠죠. 요 부분을 46cm 정도, 18인치 정도, 46cm 정도 기장을 놓을게요. 18인치, 46cm 정도 놓을게요. 자, 요렇게 기장을 놓고, 자, 원형이 있으면 원형을 갖다가 댄다. 자, 원형이 없다. 그러면은 뜨시면 돼요. 저는 그냥 원형이 없기 때문에 떠볼게요. 자, 목 나가고, 기본 원형을, 여러분들 원형 패턴 있는 분들은 원형 놓으시면 돼요. 저는 원형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뜨는 거고요. 원형을. 근데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원형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게 원형이에요. 요게. 아마 여러분들 되면, 원형 되면은 여기까지가 원형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아마 원형을 기본, 지금 5 사이즈 정도 된다고 하면 요런 원형이 돼 있어요. 요런 원형이 여러분들도 기본 원형이 돼 있어요. 자, 요 옆, 근데 원형을 뒷목에다 놓고 원형을 놨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좀 넉넉해. 넉넉해. 넉넉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갈 거냐면요. 자, 오버핏 정도 돼가지고 제가, 566 같이 입을 수 있도록 좀 더 넉넉하게 갈 거기 때문에 6cm 정도 제가 나갈 거예요. 6cm 정도. 자, 6cm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뭐야? 나간 거에서 또 얼마큼 내려요, 림바? 이거잖아요. 내릴 때. 어깨가 드롭돼서 길 때는 나간 거에 다 내린다. 자기 어깨에서 연결이 될 거면 나간 거에 반만 내린다. 자, 우리 여기 자기 어깨에서 갈 거예요. 셔링을 잡을 거기 때문에 어깨가 커지면 안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나간 거에 6cm 나갔으니까 3cm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똑바로 일단 그려놓을게요. 진동을 여기 그리는 걸 조금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품은 커지고 어깨가 안 갔을 때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이제 뒷부분은 어깨가 각 직각이 안 맞아도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끔 뒷부분을 이렇게 골자로 이렇게만 굴려주시면 돼요. 좀 더 앞부분 갈 때인데 조금 더 직각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뒷부분은 그냥 직각 맞춰서 그리세요. 그리고 앞부분이랑 맞춰서 자연스럽게끔 여기 이 부분이 칭지지만 않게끔 가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끔 연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목 부분도 조금 그냥 이게 쑥 입는 옷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퍼도 없고 아무것도 앞에 단추 장식이에요. 그냥 쑥 입기 때문에 목을 좀 팔게요. 옆으로 2cm 정도만 팔게요. 옆으로 2cm 파스만 밑으로 1cm 파서 목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뒷부분이 다 됐는데 뒷부분에 보면 핀턱이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핀턱 표시를 하나 할게요. 자, 핀턱은 2cm로 핀턱을 잡을 거예요. 이게 핀턱이 그, 이게 2cm니까 1cm 핀턱인데, 자, 중심에서 1.5. 자, 중심에서 하나 잡고, 그 다음 1.5 띄고 하나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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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은 가운데까지 총 11개가 핀턱이 나오는 거야. 자, 핀턱의 길이는 등품까지 여기까지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요 선까지 오면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조금 더 편안하고 싶다. 활동이 편안하고 싶다. 자, 왜? 핀턱을 잡아놓으면 여기 부분이 지금, 품을 해서 넉넉하긴 해요.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겠다. 그럼 핀턱을 좀 올려주시면 돼. 핀턱을 좀 5cm든지 여기서 끝내주시면은 활동이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 조금은 더 편안한데, 옷 자체가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등품 자체 보더라도 넉넉해요. 넉넉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넉넉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원래 진동선까지 핀턱을 여기까지 고정을, 핀턱을 잡을 거예요. 핀턱을. 자, 여기까지. 자, 1.5 간격으로 하고 요 사이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2cm씩 주름 분량을 넣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요렇게 들어가면 뒷판이 끝났어요. 뒷판은 이 허리선 끊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스커트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재단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허리선 끊는 게 없어요. 자, 요렇게 놓고 턴이 핀턱이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허리선 똑같아요. 허리선 똑같이 카피.
자, 밑에 부분에서 지금 오버핏이라서 옆타트 없죠. 옆타트 없으니까 우리 1.5cm 정도 배불림 좀 줄게요. 옆선 똑같이 그릴게요. 자, 옆선 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어깨 부분. 자, 여기서 앞길이 등길이 같으니까 놓고, 요렇게 놓고. 자, 항상 제가 오버핏 뜰 때 많이 설명드렸어요. 자, A점 요렇게 여기 부분을 완성을 다 하신 다음에 요 부분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딱 들어서 여기까지, 아, 뒷판 끝부분까지 올려서 요 점하고 맞춰주라. 요렇게 쭉 올려줘서 요 끝부분하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하고 맞춰주시고, 뒷부분이랑 카피 똑같이 선 나오니까 어깨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이제 그릴 건데 뒷판보다 1.2cm 정도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파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어깨가 드롭되면은 라인 자체가 조금 더 나는데 어깨가 드롭되면 샤링 부분까지 쳐져서 안 예뻐요. 어깨는 반대로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셔도 돼요. 자, 어깨도 조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곡그리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자기 끝 어깨로 맞췄어요. 자, 목 부분에 2cm 우리 팠죠? 자, 목 부분 2cm 파고, 자, 여기 부분 보면 이렇게 V넥처럼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밑에 빵빵빵 고리처럼 단추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여기 부분은 우리가 요런 걸 알았을 때 너무 파지면 숙여서 불편하고, 그죠? 너무 덜 파면 답답해 보이고, 얼마큼 파면은 요 부분이 예쁘게 파지느냐. 우리가 BP점을 유장을 한번 체크할게요. 여기가 이제 유장이고, 요렇게 놓은 게 이제 BP점 라스트 포인트예요. 근데 가슴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부분 너무 파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19cm 정도 여기 부분에서부터 19cm 정도랑 딱 내려서 여기랑 요렇게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요렇게. 자연스럽게 요렇게. 그러니까 19cm에서 요렇게 각도로 가서 요렇게 연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고리 단추로 자, 여기서부터 놓고 3 띄고 3cm 띄고 또 하나 1cm 놓고 3cm 띄고 1cm 놓고 3, 1, 여기가 이제 고리가 될 거예요. 자, 몇 개가 들어갈 것인지 한번 가봅시다. 3cm 띄고 1cm 고리 3cm 띄고 1cm 고리 여기까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자, 고리 단추식으로 하는 게 고리가 힘들면은 놓고 여기랑 맞닿은 밑에 부분이 벌어지지 말라고 안에다가 냉단분 정도만 하나 이렇게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더 밑에다가 더 받치거나 뭐 요 부분은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지 요 느낌만 고리를 놓고 안에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를 박아버리고 안에다가 천을 하나 대고 박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안단이랑 안단 자체를 골시로 가서 박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 안단은 5cm 위로 올라가고 여기 부분 7cm 중심에서 7cm 정도 가서 안단 이렇게 표현을 안단을 이렇게 체크 자 여기 안단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 고리인데 그 피텀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얘네들 기본을 해놓고 핀턱을 표시해 놓고 얘네는 카피를 하나 해 놓고 핀턱을 자를 거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밑에까지 여기 그 절개선까지 그 핀턱이 간 게 아니잖아요. 절개선에서부터 한 12cm 정도 12cm 정도 여기까지가 핀턱이 갈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자 핀턱 위치 한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중심 부분에서부터 한 2.5cm 띄고 1인치 정도가 되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여기에 하나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1.5cm 띄고 거기에 2cm짜리 주름 들어갈 거예요. 또 1.5cm짜리 띄고 자 1.5cm짜리 띄고 자 이렇게 1.5cm로 쭉 가세요. 쭉쭉쭉 자 이렇게 쭉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자, 이렇게 놓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핀턱으로 고정될 거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밑에까지 다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면 상체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이따가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한 대를 2cm씩 벌려서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2cm가 쭉 벌려서 여기까지가 핀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핀턱을 여러분들도 잘라서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귀찮은 분들 핀턱을 먼저 원대는 잡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패턴을 만들어 놓는다는 차원에서도 여기를 잘라서 귀찮지만 2cm씩 다 할 거예요. 자, 할 때 번호를 써주세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잘라서 쭉 벌려주시면, 직선으로 쭉 잘라서 벌려주시면 돼요. 자,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핀턱을, 만약 핀턱 이렇게 있다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옆으로 넘어가게끔 쭉 잡아주시면 핀턱 돼요. 소매 부분 한번 떠볼게요. 소매가 셔링 소매인데, 요 셔링에, 뜨는 것도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셔링 소매 한번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셔링 소매를 뜨기 전에 먼저 기본 소매를 뜨고 잘라서 벌릴 거거든요. 자, 기본 소매 우리 한번 떠볼게요. 자, 28cm 앞에가 28cm, 뒷부분이 29cm가 나오네요. 자, 28, 29. 자, 산은, 진동은 얼마냐면 26cm 정도 진동 났어요. 그럼 8cm 빼니까 진동은 18cm. 자, 종이를 반을 접어주시고요. 자, 놓고 진동 우리 소매 뜨듯이 뜨면은 18cm 산 빼기 진동은 산 빼기 8cm니까 26에서 8 빼니까 18cm 놨고요. 18cm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뒤 진동 29 갔고요. 앞에 28 갔고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소매통은 얼마나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잘라서 벌릴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 연결 기본 원형을 뜨고 벌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3cm 올라가 주시고 앞에 부분 와서 소매가 여기가 너무 파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살릴게요. 이렇게 자 앞에 부분도 3cm 올라가서 체크해 주시고요. 얘랑 얘랑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똑바로 올라가 주신 다음에 2cm 사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11cm 11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정도 갈게요. 자 이렇게 얘랑 얘랑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다 해주시면 돼요. 자 움츠리지 않은 여기 부분이 한번 체크 자 이렇게 놨더니 얼마큼이 홈줄이 분량인데 우리는 홈줄이지 않을 거예요. 셔링 분량이기 때문에 자 기본을 다 떠놓을게요. 자 기장을 7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가을이라서 요 디자인보다 좀 길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자기 손목 기장으로 한번 설명을 자기 손목 기장은 좀 안 예쁠 것 같고 한 7구 8구 정도로 돼서 한 46cm 정도 가볼게요. 46cm 기장 자 우리 기본 일단 먼저 뜨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잘라서 벌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 들어간다고 치면 옆에 부분 18cm 이렇게 체크해서 놔주세요. 여기 36cm 정도에서 이렇게 놔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와 여기에 5:5 그러면 2.5 정도 되겠네. 마치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얘 다듬어줘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까지 떴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금은 여기 부분은 샤링 분량이 아니에요. 샤링 분량 지금 너무 작죠? 샤링 분량을 키우는 위해서 요 패턴을 손볼게요. 자, 먼저 기본, 예, 잘라주세요. 위에 부분에 샤링 분량이 얼마나 나오든지, 뭐, 상관하지 마세요.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상관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얘를 놓고 이제 셔링 분량을 요 부분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옷 같은 경우는 이 셔링 어깨 셔링을 잘 보세요 어깨가 뽕긋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옆에 부분만 셔링 들어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린넨이라든지 요런 원피스에는 그냥 옆에 부분 볼록 사는 거는 안 예뻐요. 약간 드레시하고 약간 공주 같은 거를 볼록 살게끔 하는데 그 패턴을 지금부터 절개하는 방법이 틀려요. 자, 먼저 만약 뽕긋하게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절개 자체가 요런 식으로 절개를 해줘요.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절개를,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줘요. 자, 먼저 그 뽕긋하게 살 때는 자 이렇게 제가 반쪽만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이 높아지면 볼록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옆에 부분을 늘려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주면 처음보다 산이 높아지죠. 그럼 볼록 살아요. 그런데 오늘 디자인은 볼록 사는 건 아니고 샤링 분량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벌려주시는 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잘라서 벌려주시고, 요 간격이 좀 비슷하게끔 되면은, 요렇게 다시 그려주시면, 얘는 볼록 사는 건 없이 셔링 분량만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부분도 셔링 분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같이 들어갈 때 이러고, 밑에 부분은 안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는 이렇게, 만약에 밑에는 셔링이 없고 위에만 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자, 오늘은 밑에까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벌려주는 모양. 립바 얼만큼 벌려줘야 돼요? 라고 하면은 셔링을 좀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요 둘레, 이렇게 셔링 분량을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조금 벌려주시는데 그 부분은 원단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원단이 얇을 때하고 좀 두꺼울 때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요 넓이를 박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셔링을 잡아보시면 알아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간격을 놓은 다음에 얘를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될 거고 앞에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쁘게 그려주셔야지 되겠죠? 요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양을 똑같이 불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뒤를 체크했던 여기, 뒤 앞을 체크했던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샤링 분량인데, 자, 요렇게, 자, 뒷판이랑 앞판이랑 체크했더니 뒷판은 여기까지 오고 앞판은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만큼 셔링 분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로 10cm 가고 체크, 뒤로 10cm 가서 체크,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 셔링, 중심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앞판을 체크했던 여기, 뒷판을 체크했던 여기, 그리고 나머지 분량이 얼마인지는 얼마가 이렇게 셔링 분량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뒷판까지 여기 체크한 다음 뒷판서부터 10cm 가서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앞판도 마찬가지로 앞판이 여기까지 왔어요. 앞판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뭐냐면 뒷판을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딱 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앞판도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 있고 중심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앞판, 그러니까 뒷판까지 온 데서 뒤로 10cm 가서 체크 하나, 앞판까지 온 데서 뒤로 가서 10cm 체크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20cm를 셔링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셔링을 잡을 거예요. 셔링을 잡을 건데, 내 손목 둘레에서 내가 얼만큼 잡을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은 고무줄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손목 둘레가 보통, 우리 손목 둘레가 한 18cm 정도 돼요. 18cm 정도 되니까, 우리가 고무줄을 18cm로 잘라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18cm를 해봤자 요만큼이에요. 18cm 여기까지가 고무줄이 안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셔링을 먼저, 셔링을 36cm로 잡고, 셔링을 여기서부터 36cm 잡고, 고무줄,
18cm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링을 먼저 36cm로 잡아주고 고무줄을 18cm로 잡아주면은 이제는 18cm 고무줄이 36cm까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셔링을 잡고 고무줄을 잡아줘야지 좀 풍성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소매도 여러분들 뜨시면 돼요. 아, 나 립밤 너무 머리 아프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요 밑에 100원 패턴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면서 스커트 부분은 너무 뭐 큰 건 없어요. 자, 스커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46cm 상의가 갔잖아요. 밑에 부분은 그러면 60cm 정도 가면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cm 정도 갔어요. 그런 다음에 윗부분에 지금 제가 미리 해놓은 걸 보시면 잘라서 주름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위에다가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온 데다가 맞춰주시고 여기까지 기장을 맞춰주시고 A라인으로 가시면 되는데 밑에 통, 원단 폭에 따라서 통이 틀려지겠죠. 원단이 내가 54인치다 그러면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A라인을 원단 폭까지를 다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잘라서 벌린 만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앞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은 이렇게 와서 얘를 잘라서 벌린 만큼에서 얘도 연장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얘랑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끔 스커트 부분은 그냥 윗부분이랑 기장만 맞춰서 밑에 폭만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봉제 부분은 립바 어떻게 해요? 봉제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설명 드리면서 봉제 7주 완성을 좀 참고하셔서 만드는 순서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자, 먼저 어떤 옷이든지 첫 번째는 이 순서는 똑같아요. 재단을 했어요. 딱 재단했어.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줘라. 순서예요. 이게 모든 옷에 똑같은 순서예요. 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줄게요. 자, 여기 부분 안단 부분에 심지 전체 심지 붙일게요. 자, 목 부분 늘어나면 안 되니까 다대테이프 붙일게요. 자, 어깨 부분 앞판만 다대테이프 붙여줄게요. 자, 요 정도 하면은 심지 뭐 붙일 데 크게 없잖아요.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자, 디테일 핀턱 먼저 박으세요. 자, 먼저 그려가지고, 자, 일일이 또 무슨 뭐 이세지 이렇게 너무 막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고요. 딱 포인트 되는 부분만 딱 그려서 미싱에서 딱 잡고 1cm로 핀턱. 또 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 나름대로 써서 핀턱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핀턱을 잡았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근데 디테일이 뭐 또 있나요? 주머니 옆에 부분 하고 싶은 분들은 주머니 먼저 앞판, 뒷판에다 먼저 한쪽씩을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몸판을 연결할 거예요. 자, 핀턱 잡은 윗판하고 밑에 부분하고 연결. 그 다음에 옆선 연결. 자, 어깨 연결. 자, 그런데 옆선 연결하면서 주머니도 살짝 연결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몸판도 연결됐고. 자, 그 다음에 소매. 근데 소매 부분도 볼게요. 소매 부분 셔링을 샥샥샥 잡으세요. 그 다음 소매 부분 셔링을 잡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고무줄로 샥 당겨서 잡고. 자, 난 레이스를 넣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레이스도 같이 박아주시면 돼요. 소매 부분에.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몸판은 다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소매 셔링 잡은 애를 몸판이랑 연결시켜주시면 몸판하고 다 연결됐어요. 자, 마무리 들어가면 안단 부분, 여기 목 부분 처리해야 되겠죠. 안단이랑 연결을 해주세요. 안단이랑 연결을 딱 해주시면 돼요. 자, 앞에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 됐으니까 앞부분 왼쪽 안단 연결해 주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고리 단추를 해가지고 일일이 하지 마세요. 그냥 장식으로 단추 다세요. 고리 단추로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장식으로 그냥 이렇게 맞다운 다음에 안에다가 천 하나를 더 벌어지면 안 되니까 천 하나 놓고 위에서 스티치로만 고정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단 연결해 놓고 이렇게 사이를 박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니까 이제 우리 뭐 있어요. 밑단 꺾어 박아주시면 되고, 요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말로 하니까 쉽죠, 림바. 말로 하니까 쉬워요. 말로는 벌써 지금 뭐 몇백 벌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옷 만들기를 너무 봉제 부분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봉제는 자켓이나 스커트나 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천천히 박아보시면 말하는 대로는 잘 안 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실력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대로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 주는 제가 원래는 트위들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계절이 조금은 더 약간 더운 것 같아서 트위들을 조금 더 미뤄놓았는데 다음 주는 트위들을 한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제가 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이니까 트위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다음 주에 트위드를 가지고 저 림바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